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그 bankruptcy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bankruptcy 하기 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또 그리고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간 남한테 양도하거나 팔거나 매매하거나 한 그런 재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bankruptcy 파일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bankruptcy 파일을 하고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프로그램에 잠깐 드렸습니다. 지난 프로그램에 이어서 그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사항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크레딧에 관한 문제입니다. bankruptcy 파일 하면은 크레딧이 나빠진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크레딧을 다시 쌓기 위해서 bankruptcy 파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쁜 크레딧은 시간이 가도 이게 크레딧 스코어라고 하면은요 계속 나쁘게 갑니다. 가는 나쁜 크레딧이 어떤 시점에서 종지부가 지어져야지만이 그때부터 크레딧이 향상될 수가 있는 거죠. 페이먼트를 내가 계속 안 하고 있는데 bankruptcy 파일 안 하면은 그 상태가 이제 계속 가는 데에 비해 bankruptcy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으면은 그때부터 크레딧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합의를 통해서 채권자들하고 하나하나 채권자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은 또 그 시점부터 크레딧을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새 유행하는 그 크레딧 정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크레딧을 다시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손쉬운 방법은 사실 어떤 면에서 그 bankruptcy 파일 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bankruptcy 파일 하실 때 지금 현재 크레딧이 좋으신 분은 내가 파일을 접수하는 그 순간 내 크레딧이 상당히 나빠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또 반면에 내가 크레딧이 아주 나쁘신 분은 이 크레딧이라는 건 전혀 신경 쓸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도 제가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까만색 위에 까만색을 칠한다고 더 까만색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크레딧이라는 거는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도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bankruptcy가 다 끝나고 다시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크레딧에 대한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레딧 관련해서는 Fair Credit Reporting Act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과 저 같은 그 소비자 빚을 크레딧 카드를 쓰고 있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이 주어진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관리와 또 크레딧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스코어는 도저히 어떻게 이제 그 매겨지며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 크레딧 코스에 대한 세미나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ankruptcy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거는 법적인 개념 그리고 도의적인 개념, 이 차이에 대해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제가 봅니다. 어떤 분이냐면 참 그 법 없이 산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진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싫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참 좋은 성품으로 살아오신 분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빚을 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빚이 이제 늘어나고 페이먼트를 하려니 안 되고, 그렇다고 bankruptcy 파일 하자니 이거는 도저히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A와 B라는 채권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셨고 두 분 다 Chapter 7 Bankruptcy 파일을 하셨고 두 분 다 개인, 친구 빚이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이런 은행의 빚은 내가 뱅크럽시 파일하면서 페이 안 한다 하더라도 뭐 특별한 부담은 없었지만은 이 A분도 B분도 그 본인 친구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난 교인들한테 이 진 빚들 근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두 분 다. 채권자 명단에 과연 내 이 개인 친구들을 여기 채권단 명단에 넣어서 그들의 빚을 내가 탕감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체면상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해서 이 명단에서 제외를 할 것인가? 여기에서 두 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명단에 넣든 안 넣든 두 분 뱅크럽시가 다 끝나고 나서 이 개인 친구들한테 그 빈 그 채무들은 다 면제가 됐습니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다 뱅크럽시가 끝났다는 그 통보서에는 채권자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채무 발생 시점이 내가 bankruptcy 파일 하기 이전이면은 다 그 빚이 탕감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bankruptcy가 다 이렇게 끝났었을 때에 명단에 넣은 사람은 A는 이분들한테 더 심한 욕을 드셨습니다. 여기도 명단에 안 넣었지만은 본인이 그 빚을 환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같은 욕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더 쉬웠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나를 감히 채권자 명단에 넣을 수가 있느냐 우리 관계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사실 이 A도 이 개인들한테 채무관계가 없고 B도 채무관계가 없었습니다. A분이 1년 후에 이분들을 찾아가서 일부라도 본인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돼서 돈을 드렸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빚을 갚아, 빚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빚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잊어버렸던 걸로 명단에까지 있어서 알았는데 A라는 사람이 일부 돈을 주니까 너무 감사해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B 또한 역시 1년 후에 이 친구분들한테 갚을 의무는 없지만은 본인의 양심상 갚았습니다. 일부를. 근데 반응이 여기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받을 걸 받았다라고 그분들은 생각하시고 전혀 감사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A와 B 경우를 봤었을 때 야 우리 기준으로는 이 B라는 사람은 사람이 됐다. 어려워서 뱅크럽시 파일을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갚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구나. 결국은 책임 안 졌습니다. 이분은 뱅크럽시가 끝났고 갚아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지는 것하고의 그 차이점을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bankruptcy 전에 우리가 이런 그 도덕적인 문제에 그 집중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법적인 그러한 그 해결책, 어떠한 방안들이 나한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념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chapter 7 bankruptcy를 좀 더 심층 깊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이 방송 제목이 그렇듯이 법률 상식, 지금 이것도 모든 게 bankruptcy에 관련한 상식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각 개개인의 DNA가 다 틀려서 일란성 쌍둥이도 틀린 사람인데 그렇듯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그게 재정적인 상황이든 가족관계의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은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그 상황 자체에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전문인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모든 변호사들은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여 그 점이 우려가 되시면은 상담 전에 꼭 그 confidentiality requirement을 언급하셔도 좋으시고 안 하셔도 변호사들은 그 고객들의 케이스를 맞든 안 맞든 비밀을 절대 보장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Chapter 7 bankruptcy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bankruptcy 파일 하는 사람 80% 이상이 파일하는 Chapter 7 bankruptcy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 제가 수박 겉핥기식의 세미나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박 겉을 하나 핥아가지고는 수박 맛을 전혀 모를 테니까요. 하지만은 예전에 우리 수박에 삼각형 쪼가리 내가지고 맛보기 보듯이 그러한 최소한 이 bankruptcy 법 그 상식에 대해서 맛보이기는 보여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팔로우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Chapter 7 bankruptcy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bankruptcy 기본 용어를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bankruptcy 하면은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게 내가 bankruptcy 파일 하는 그 순간 나한테는 어떠한 보호, 법적인 보호가 있느냐 하면은 automatic stay라는 보호가 있게 됩니다. 자동 정지. 모든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됩니다. 제가 차 페이먼트를 안 해서 왜 페이먼트 안 하냐고 그 채권자가 전화를 했었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bankruptcy 파일을 한 걸 안 이후로는 절대로 전화를 할 수가 없고 편지도 보낼 수도 없고 소송이 있어도 소송도 중지가 될 거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차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은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슈 있고 나가지고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거주하는 집이 차 앞대는 그러한 아픔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차 앞 날짜가 내일이다 하게 되면은 오늘 bankruptcy 파일 했었을 때 차 앞 이전 했었을 때는 그 차 앞 절차도 전부 다 정지가 돼야 된다는 그 automatic stay 이게 아마 급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일 넘버원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월급 차압이 들어왔다 아니면은 은행의 차압이 들어왔다. 참고로 은행 차압 같은 경우에는 차압 셰리프가 은행에다 차압 통보를 하고 나서 열흘 10데이가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면은 은행은 셰리프한테 그 은행에 있는 잔고 전체 아니면은 그 받아야 될 액수를 갖다 셰리프한테 이제 보내게 되겠죠. 이 열흘 이내에 내가 bankruptcy 파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돈이 채권자한테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automatic stay라는 거는 그 빚을 진 채무자한테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러한 권리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automatic stay 때문에 이라는 용어에 여러분 익숙해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bankruptcy에는 우리가 judge가 있고 trustee가 있습니다. 판사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케이스 트러스티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뱅크럽시 케이스에서는 제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또 이제 챕터 7 진행 순서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게 되겠지만은 어떤 특정 상태에서 이제 아, 이 사람 빚은 다 탕감해 줘야 된다 할것 같으면은 판사를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케이스 트러스티가 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챕터 7 뱅크럽시 내에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판사 앞에 가게 됩니다. 제가 잠시 또 추후에 말씀드릴 이 모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애드버서리 프로시딩 같은 경우에 우리는 판사 앞에 나가서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저지가 뭐 누구며 트러스티라는 뱅크럽시 트러스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뱅크럽시 파일 하는 사람, 빚진 사람을 우리는 데러라고 그러고 그리고 채권자를 크레디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레디터들의 유형이 물론 다음 방송 때일 것 같습니다. 이겠지만 우리가 담보 채권자도 있고 무담보 채권자도 있고 그리고 우선권 채권자 그리고 리스 이러한 다양한 채권자들이 있으며 그 채권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권한 또한 역시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용어가 asset liability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재산 그리고 나의 모든 채무 관계 이러한 그 용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bankruptcy file chapter 7 하시는 중에 이런 거를 또 저기 보실 게 있을 겁니다. Reaffirmation Agreement.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가령 내가 자동차를 뭐 300불 페이먼트를 하고 지금 타고 있는데 계속 그 자동차를 페이먼트를 계속하면서 내가 타기를 원한다 했었을 때그 차용자 해준 은행과 나하고의 관계는 bankruptcy file 함으로 모든 게 automatically stay 됐습니다. 돈을 저한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계약을 bankruptcy를 했지만은 계속 그대로 유효하게 우리는 진행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reaffirmation agreement라는 이야기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automatic stay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하셔야 될 거는 이 automatic stay를 갖다 풀어달라는 그러한 청원서를 채권자가 파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은행이 집을 차 앞에서 아니면 그 퇴거 명령을 하든 차압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집주인이 bankruptcy 파일을 함으로써 그거를 막았었을 때, automatically stop 했었을 때, 우리는 특정 채권자인이니까 이 자동 정지된 상태에서 풀어달라는 청원서를 갖다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bankruptcy 중에 이러한 그 motion for relief from automatic stay라는 두꺼운 서류를 받게 되시면은 날짜가 적혀져 있을 거고, 아,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새로운 집의 경매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몇 가지 더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discharge란 말은 다 탕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끝에 bankruptcy가 다 끝나고 나서 chapter 7 끝나고 나면은 이 discharge order라는 걸 받는데 그 종이가 바로 내가 모든 빚에서 물론 이제 그 예외 빚들 빼고 이 예외 빚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다 탕감됐다는 그런 얘기고 혹여라도 이게 dismiss가 되면은 제가 bankruptcy file 한 거를 취소해
했거나 당했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용어에 있어서 제가 요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션이라는 말과 adversary proceeding이라는 말. 모션은 그냥 청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이런 청원, 채권자가 이런 청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adversary proceeding이라는 것은 bankruptcy 기존적인 틀 외에 다른 어떠한 별도의 개별적인 그러한 bankruptcy court 내에 소송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 motion과 adversary proceeding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오늘 이 방송에 이어서 이 chapter 7 bankruptcy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고 너무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